네 글자로요? 와이 정말 좋아 행복하다? 벌써 4년? 벌써 4년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번 달이 3주년인 느낌이에요 벌써 4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4주년 되니까 우리 블링크랑 추억도 많이 쌓고 다 같이 함께 한 살 잘 성숙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뽑히기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? 생각할 때마다 좀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비가 오는 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비 오는 날 그 아이스크림 이벤트를 했던 날이 기억이 나네요. 음악 방송 때 블링크랑 살짝 나눴던 그런 순간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빨리 빨리 모두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고 싶네요. 아 힘이 좀 안 들어가네 오늘 약간 이게 막 그랬는데 블링크분들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손 흔들어주는 게 뭔가 스트레스 확 풀리고 행복했어요 직접 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영상 팬사인을 했는데 친구처럼 막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그 모습이 너무 재밌었고 이제 우리가 이만큼 편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심한 거는 붐바야 같아요. 제 내적에서 막 미친 듯이 좀 항상 내적으로 댄스를 추고 있어요. 되게 정색하고 듣고 있을 때도 우리 신곡 앞으로 나올 블랙핑크의 신곡입니다. 팬들은 답답하겠지만 우리만 팬스트하고 있다면 멤버들한테 두 번씩. 양볼에다가 뽀뽀해주는 거 양쪽 뽀뽀 해주고 싶어요 8주년하기에는 그리스를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또 다른 의미로 있다면 또 다시 한번 이제 블링크 만나러 다녀보고 싶네요 블링크가 있는 곳을 블링크 또 어느덧 4년이 흘러서 4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. 정말 진심으로 블링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블링크도 저희를 생각하면은 힘든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항상 힘이 났으면 좋겠고 늘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. 항상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. 블랙핑크 in your area? 블랙핑크 in your area?
올라프가 이상해졌어요.